마태복음 8장 하여튼 여기저기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아닌데 우선 백부장이 비유를 들었네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가서 고쳐주마.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부하 노릇을 하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상관이 한 말씀하면 다 그대로 됩니다. 주님이 보시고 놀라서 야 이스라엘 아무 가운데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칭찬하시잖아요.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백부장과 같이 뭐랄까요? 비유를 잘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정말로 비유를 잘 사용하려면은 머리가 좀 부드러워야 돼요. 그죠? 예. 머리가 그냥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굳어 있으면은 이런 뭐 비유가 막 번쩍번쩍하는 비유가 막 떠오르고 팍팍 뭔가 그런 그 생각을 부드럽게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놀라운 그 일들 비유를 떠올리는 건데 또 대표적인 그 주님께 칭찬받은 믿음의 소유자가 그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아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아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도 아주 좋은 비유죠. 사람이 만든 이 여인도 아주 뭐 정말로 머리가 잘 들어간다고 할까요? 아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즉시 그 딸에게 들렸던 귀신 떠나갔다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비기독교인들 불교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이슬람 뭐 힌두교 믿는 사람들 이 한두 번 성경을 읽었을 텐데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머리가 굳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머리를 부드럽게 해 주셔야 되는데 머리가 그냥 딱딱하니까 자꾸 예수님 비판할 생각만 하지 예수님 믿지 못한 결과가 되는 거 아닐까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열두 제자 뭐 사도 바울이 전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일반적으로 사기꾼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무 위키에 예수를 검색해 봤더니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예수는 뭐 사기꾼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예수님이 그 5대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요? 뭐 그렇게 하고 이슬람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그 가룟 유다 나쁜 사람이었고 로마 병정들이 그 가룟 유다를 예수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그 하늘로 데려가서 마치 그 에녹을 하늘로 옮기듯이 옮겨가지고 보이지 않게 됐다. 이렇게 이슬람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튼 뭐 마지막 선지자가 마호메트이긴 한데 이슬람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마호메트가 이슬람을 시작할 때 그 상당한 그 예수리도에 관한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마호메트를 가르친 사람 가운데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자꾸 그 지식을 그 이 되는 그런 좋은 그 글들을 읽어나가면 아주 유익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머리가 좀 잘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부장 뭐 가나안 여인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머리가 굳어져 있는지, 또 뭐 불교 믿는 사람들은 막 그 불교만 막 그 이슬람은 또 이슬람만 막 그 힌두교는 또 힌두교만 그 기독교인들은 또 막 기독교만 또 막 그 특히 개신교가 그런 경향이 심한데. 제 경우는 그 원래 유불선을 좋아하다가 기독교 신자가 됐는데 지금도 유불선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하거든요. 뭐 세상적인 사상, 철학 이런 것도 가끔 그 공부하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 사역을 몇 년이나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10년, 20년 했을까요? 30년 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100세 산다면, 하여튼 뭐 사역을 막, 30대 시작했다 해도 막 70년을 사역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인데, 딱 뭐 루터 칼빈만 맞다, 뭐 오직 믿음이다. 그건, 조금 뭐랄까요. 고립타분한 머리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경우는 지금도 유불선 뭐 여러 가지 세상 사상 철학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좋은 내용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사상 종교 철학이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정말로 진리 중에 진리다. 완전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태양과 같은 진리다. 그 밖에 신약에 가르치는 준태양이라면, 구약에 나오는 모세, 뭐, 다윗, 기껏해야 달 정도에 지나지 않더라. 수많은 뭐 선지자도 있지만, 달이나 별들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니 더 예수를 잘 믿게 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 아멘이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믿고 뭐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믿는 건 결국은 달이나 별밖에 못 믿는 건데, 나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담대해진다 할까요? 기쁘고. 그리고 또,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그리고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를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그런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가지고 예수 천국만 외치면 다 되는 점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끼리도 카톨릭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또 카톨릭에서 개신교 비판하는 거 보면은
괜히 뭐 낱말하네. 그럴 정도로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뭐왜 이해를 못하느냐 뭐 그런 얘기하면 낱말하네 할 정도로 가톨릭은 기독 개신교를 이해를 못하고 개신교는 또 가톨릭을 이해를 못하고 또뭐 수많은 그 교파가 있잖아요. 교파들끼리도 서로 막 담을 쌓아놓고 나만 맞다. 나만 우리만 맞다. 우리만 천국 간다.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왜 그렇게 되는지 참 답답한데. 그게 결국은 머리가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성령 받은 상태라고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 온유와 겸손 내 영으로 우리 머리를 부드럽게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진정으로 성령 받은 사람 아닐까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 결국은 성령을 못 받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를 못하고. 우리 기독교 교파들 간에도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성령을 얻고 그냥 뭐그 악령이라고까지는 할수 없겠지만 뭐죠 악랄한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막 악랄한 거죠 뭐그 정말 그 답답하기 짝이 없을 때가 있는데 이거 뭐 낱말할 거뭐 있어요? 열심히 그 각자 하는 건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 아멘이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아멘이죠. 그러할 때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되고 여러 가지 비유를 스스로 생각해 우리라고 이 백부장이나 뭐 가나안 여인과 같은 비유를 만들지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비유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기도 응답받는 그와 같은 그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유라기보다도 뭐 사실일 수 있겠는데, 이방인들은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데, 나라의 본백성 유대인들,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야. 어마어마한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아주 마음이 부드럽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보면은 정말 구세주시다.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생각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예수 사기꾼 아냐? 뭐 이러고 있고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의 시체를 예수의 제자들이 도둑질해가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한다 그런 뭐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참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은 절대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고서야 이런 말씀을 했겠느냐? 그러면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예표고 모형이라는 거죠. 뭐그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 마음을 다참 마음을 우리 다 가르쳐 주셨다. 아멘이죠. 이 후반부에 또 예수님을 서기관이 그 어떤 서기관이 아주 뭐그 한번 예수님 따라가서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너 따라오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참그 비유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동가식 서가숙했다고 할까요? 참그아그 3년 공생애 동안 잠도 참그 곤고하신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이런 곤고한 상태에 있을 때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닐까요? 침례 요한의 경우도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인데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죠.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일부러 막 사막에 가서 은수자라고 해요. 숨어가지고 수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뭐 신령한 영역이 뛰어난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자꾸 막 그 너무 그 살기 좋은 시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자기 지식,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좋은 그 신앙인들은 적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뭐 인생이 다 힘들고 외롭고 거칠고 그런 인생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런저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 아멘이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이죠. 이런저런 그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삶을 살게 됐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구나. 너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이번 주에 제가 이 너근심 걱정 말아라를 외워가지고 이걸 잘 외우려면요 한 20번 30번을 해야 딱 외워져요. 그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있고 쉽게 안 외워지죠. 완전히 그 제 마음속에 찬송가 가사 하나님 말씀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려면 자꾸 해야 돼요. 2절은 뭐예요?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무 좋아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아무리 하락해도 뭐 하지도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 주님을 따를 텐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가서 장사를 지내고 좀 올게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네? 예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 죽은 자들이 죽은 자 끼리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연세중앙교회인가요? 거기에서는 장례 지낼 때 목회자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되겠는가? 하여튼 뭐 우리 뭔가 미풍양속 차원에서 또 근데 이렇게 장례 갔다 온 사람이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와주고 위로해 주는 거고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뭐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건너편 가다라 지방, 이 가버나움 지방이 주로 활동하시다가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는데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죽으셨다. 제자들이 막 그 주님을 깨웠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야, 바람아 잔잔해. 바다야 잔잔해. 파도야 잔잔해. 그러다 잔잔해졌다. 그 제자들이 아이고 이분이 네 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아, 이런 걸 보면은 참 그 이러한 사건 말씀 복음의 설명 복음서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비유라기보다는 바람과 바다도 그 뭔가 순종하는 그런 그 주체다. 순종한다. 그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우리가 보기엔 무생물이지만 순종한다. 우리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정말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가다라 지방에 건너가셨을 때에 거기에 그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었다. 마태복음은 둘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한 명으로 나오는데 참 그 성경의 기록이 사진을 찍은 건 아니다. 그림을 그린 것이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은 조금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막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께 귀신이 그랬죠 주님한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세요. 우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돼지들이 막 그 바다로 뭐 군대 귀신이었던가요? 수천 마리가 뛰어 들어갔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리고 그거를 보려고 이제 가다라 사람들이 와서 보고,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감당치 못하니 떠나가셔. 당신이 뭔가 귀신 들린 사람 또 쫓아내면 우리 돼지가 다 몰살하겠네. 그런 거. 걱정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버트란드 러셀인가요? 그 돼지 죄 없는 돼지를 다 그렇게 몰살시키냐고 그런 얘기 누가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한 인생을 위해서 이런 짐승들 희생 을 주님은 기꺼이 용인하셨다. 삼라만상 자연 만물 가운데 이제 동식물 가운데 우리 인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런 그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만약에 불교식으로 우리는 개돼지 못 먹겠다. 요새 그 개고기는 먹지 않도록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돼지고기 소고기 맛있게 먹잖아요. 생선들도 맛있게 먹으면서 그 동물의 뭐랄까요 권리? 사람의 인권, 동물권, 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좀 우스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에서는 또 인자한 사람은 동물들의 사정도 알아주지만은 잔인한 사람의 동물에 대한 건 패역일 뿐이다. 그런 잠언 말씀, 전도서 말씀인가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저렇게 제가 살아온 것 가운데 동물들한테 너무나 막 악랄하게 하는 사람들 그 절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동물권도 전 필요하다는 쪽입니다. 하여튼 그 생각나는 게 또
견공들이 천국에 갈까요? 내가 이렇게 막 그 정성껏 친하고 정말 친한 견공이 죽었는데 그 천국에 갈까요 말까요? 그랬을 때 막 그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아 무슨 개가 천국에 가 뭐 이런 사람들도 정통 뭐파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모든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그 피조물 가운데 강아지도 포함되어 있고 부활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후자 쪽입니다. 여하튼 그 우리 늘 결론적으로 성령을 받아 가지고 우리 참 그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머리로 이것저것을 다 그 생각하고 그 비유도 많이 생각하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진리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